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외딴 곳으로 물러가 계셨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보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측은히 여겨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어 각자 마을로 가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사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의아해서 되물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에게는 빵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앉게 하신 후 빵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런 뒤에 남은 빵 조각을 주워 모았더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도 남자만 좋게 5천명 가량이나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공감복음이라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공감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일에도 다산에서 나누었던 것인데 손 마른 자에게 안식일에 손을 내밀라 하신 것도 공감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또 중풍병 걸린 자에게 네 상을 들고 가라 하신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 그러니까 공감복음에다가 요한복음까지 더한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온 기적 중 하나, 기적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필요한 깨달음을 잘 흡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로 시작해요.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배 타고 혼자 외딴 곳으로 물러가 계셨습니다.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두려워서 무서워 도망가신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시기가 흉흉하니 다음 때를 보자,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광야의 소리이자 또 사촌 아닙니까? 사촌의 죽음을 또 그렇게 애도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요, 이게 심신이 대단히 탈진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세례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합세했을 거예요. 이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없으니 더욱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슬프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겠지만 그들을 측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이런 현대 사상이, 현대인의 정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거, 이 동정에 대해서 좀 거부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동정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좀 무시하는 처사라고 여기까지 하시는 것도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익사 직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을 껄떡껄떡 먹고 얼마 못 버텨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려고 가까이 올때 죽어가면서 저를 도움 좀 주세요.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죽습니다. 저 동정하지 마세요. 저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는 아직 기운이 남아서 그래요. 아직 완전한 항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서로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래요. 이 말은 값싼 동정을 뭐 남발하는 뜻은 아닐 거예요. 이 불쌍히 여김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동안 그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동안 이병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유리방황했을까. 그 아픔을 끌어안으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말로만 하는 동정 말고요. 끌어안는 동정.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저녁때가 됐습니다. 사람 많으니까 한 사람 앞에 5분만 써도 시간 훌쩍 가죠.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들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십시오.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해산시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무슨 대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이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소식을 듣고 급히 왔기 때문에 뭘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뚱딴지 같은 소리 하셔요. 갈거 없다. 너희가 먹을 거 줘라. 무슨 소리예요?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고 먹을 것도 없고 갑자기 몰린 회중이기 때문에 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가끔 이러실 때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준비가 안 되는데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딱 뭔가 체계가 잡혀야 되고 준비가 딱좀 온전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에 여력까지 좀 있고 나서야 일을 해야 속이 시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질상 이런 게안 맞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질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게 당황스러워요. 주님은 때로 우리의 이성에 반하는 말씀을 하셔요. 며칠 전에도 나눴지만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도 이성에 반하는 말씀처럼 들리죠. 나사로에게 나오라. 허물과제로 죽은 자에게 믿으라. 어떻게 허물과제로 죽은 자가 믿을 수 있어요? 에서골골짜기 뼈다귀들을 어떻게 듣고 믿을 수 있냐고요. 게다가 낭망한 자에게 기도하라 또 명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할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택자들에게 명하신 것은요, 그거를 할 힘을 줄 것이기 때문에 명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주님이 정말 뚱딴지 같은 말씀을 우리한테 하세요. 또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교훈이 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택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 예수님 괜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죠. 내가 처음 해보는 일, 두려운 일을 하라 하실 때에는 도망가고 싶다는 겁니다. 맞아요. 왜안 그러겠어요? 선교지에 가는 사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 또 결혼하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치 우리에게 모든 게 달린 것 마냥 하라 하셔요. 제들이 대묻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요?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이 내게 가져오라 하셔요. 꾸짖지는 않으셔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그 제자들은 여기서 원망을 하거나 뛰쳐나가지 않고 일단은 기가 막혀도
현재 상황을 보고합니다. 주님이 그걸 갖고 오라 그러세요. 자기가 가진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찬양의 가사처럼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재산도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생명 달라 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순교의 피를 흘리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푸세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한 사람 두 사람이나 먹었을까요? 근데 좀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은사라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모두가 다 1등짜리 선물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100점짜리 은사가 있는가 하면 60점, 40점짜리 은사도 있는 거죠. 육체적인 힘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능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일단 갖고 있는 거 내어드리라고 하셔요. 과부에 드렸던 돈도 귀히 받으신 거 아닙니까? 재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도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사실 할 수 없는 건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생기가 넘쳐요.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면 주님이 불가능한 걸 해주시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못 바꿔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뭐라고 변화시켜요? 사람의 심령이해를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요.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걸할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셔요. 오늘 주제인데요. 우리 눈을 보시면 물어보세요. 네가 가진 건 뭐니? 그걸 내게 다오. 내가 큰 일을 이루겠다. 근데 안 돼. 이것 가지고 주면 난 밥도 못 먹어요.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내 거니까 안줄 거예요. 이러면 아끼다가 똥 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이 물어보실 때 있으니 이 기회를 잡아 주님이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겁니다. 물질도 그렇거든요. 이런 물질은 돌고 돌아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새겨 들으세요. 이 돈, 어차피 또 쓰고 없어질 돈이고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필요와 또 지체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작은 것을 내어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드리니까 다들 주섬주섬 자기 도시락을 내었더니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께 열왕기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4장 42절 이하 보니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엘리사예요.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이 사환도 제들과 비슷한 반응 보였어요.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사환도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순종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엘리사는 오병이어는 아니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많은 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더 크신 분이죠. 엘리사가 행한 기적보다 더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거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걸 내어드려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내어드려야 일이 일어나는데 안 해. 믿음의 모험을 안 하니 스릴도 없고 교훈도 없고 장성함도 없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여긴 어딥니까? 13절 보니까 빈들, 광야예요. 빈들, 도시가 아닙니다.
엘리사도 지금 이 일을 도시가 아닌 외딴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주님께로부터 떡을 얻어 먹은 곳이 바로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받은 것도 광야죠.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땅에서 주님이 우리의 작은 것을 받으사 큰 일을 이루세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실제로 뭐 드릴 게 없었죠. 믿는 마음, 상한 마음 드린 거예요. 큰 일을 하셔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주님이 다 주신 거죠. 이 아름다운 선순환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이 성찬 때 떡과 잔에 대해 사신 것 같이 그렇게 하세요. 다 배불리 먹고 아멘. 다 배불리 먹고 아멘. 다 배불리 먹고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와서 이걸 경험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었겠죠. 그래도 주님이 다 먹이세요. 하나님의 교회의 관대함은 바로 이런 작은 드림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도 못했어요. 가장 합리적인 반응은 무리들을 보내는 겁니다. 거기까지 걸어갈 힘도 다 떨어지기 전에 가서 뭐 좀 먹게 하라고. 그 주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셔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근데 그걸 막는 것이 있으니 우리의 믿지 못함이에요. 아니, 믿지 못해도 그냥 내어드리면 돼. 근데 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거야.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게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부신이 더욱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질 때가 있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신앙생활인 게 별거 아니더라. 이러면서 주님이 지금도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고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로 가운데 누룩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빵이 부푸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 안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상처받고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내어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 통해 일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교회에 지금 자리도 힘든데 주님이 선교하라 하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난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주님을 섬기라고 하세요. 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간식 하나 갖다주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이 지금 재정상태가 바닥인데 주님이 주의 일을 하라 하세요. 당장 골방을 걸어잠그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전 나이가 들고요,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받고 그냥 근근히 생명만 부지하는 사람입니다. 드릴 게 없어요. 전 참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러워요. 왜냐면 좀 물질도 좀 많이 드리고 좀 번듯하게 좀 봉사도 해야 저도 면이 서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살려놓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퇴직하시고 지금 시간 많으셔요? 그거 드리세요. 그거 드리시라고. 왜 유튜브만 보고 있습니까? 이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회중 가운데 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교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인 그 흰 머리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드림이 됩니다. 아,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아유,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 불편하게 계속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이 많은 자, 적은 자, 남녀노소, 피부색이 구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웰컴입니다. 여기 어린아이 있어요? 돈 못 벌고 지금 좌우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여도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지금 예배 현장에 나온 것만으로도 회중에게 기쁨이 되어요. 아이의 목소리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자기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그냥 교회 오면 방해만 되니까 넌 집에 있어. 이게 들이지 않는 인생이라니까요. 신생아도 마찬가지예요. 누워서 똥 싸고 울기만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구나. 주께 드리는 드림이에요. 그러니 제발 내 딴에 배려한다고 생각하면서 막지 마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내어드리세요. 아유, 저 보리떡이라고 사람들이 욕하면 어떡해요. 밀로 만든 떡도 아니고. 또 물고기 두 마리, 아유, 두 마리, 누구 코에 붙여? 누가 손가락질하면 어떡해요. 아니요. 하나님 받으시면 그러면 된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면 웃어 넘기세요. 아직 몰라서 그러는구나. 다 내어드릴 게 있어요. 우리 팟넉합니다. 팟넉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음식을 잘 준비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광고하잖아요. 새우깡 한 봉지라도 갖고 올수 있다. 그럼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언제부터 우리가 고급 음식을 따졌습니까? 우리가 떡볶이 한 접시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면 그게 고급 음식입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왜 우리 말고요? 가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왜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날까? 실제로 그런 기적들 속에 주님이 일하세요. 너무 핍박이 심해서일 수도 있고 그들은 이런 순전한 믿음이 있어요. 내어드리면 주님이 일하신다. 근데 우리는요, 믿지도 않고 내어드리지도 않아. 어떻게 이 신앙생활의 야성이 사라졌어요? 주님께 기꺼이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이, 내 상황이 이렇게 끝나버린다 해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남아있는 한 계속 외치겠습니다. 주님이 건강 주시는 한 이 두 다리를 가지고 계속 방문하겠습니다. 주님이 시력 주시는 한 계속 읽고 배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아이, 전 다 끝났어요. 전 이제 말년이에요.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께 계속 드릴 수 있어요. 드리면 더 받아. 떡을 얻어먹은 회중 다수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지만 이중 누가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공감 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육신을 유지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거 드려야 돼. 시간을 드려야 돼. 10분이라도 집중해서 드려야 돼. 언제까지 유튜브와 쇼츠와 릴스에 내 시간을 드릴 겁니까? 끝도 안 나는 정치 뉴스에 내 시간을 언제까지 드릴 겁니까? 보지 말란 뜻 아니에요. 거의 매몰돼 있어. 그리고 정신도 없어. 사실 우상숭배는요, 내가 얼마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지 모르게 계속 우리에게 뭔가 요구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간이 11조도 못 드리고요. 그냥 살아가는, 그러면서 나는 신자임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 그래 놓고서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하지가 못하지? 남들 이렇게 별로 주님께 응답받는 게 없는 것 같지? 돌아보세요. 주님이 주신 것을 꼭 붙들고 안 나눌 거야 이러니까 썩는 거 아니겠어요? 아끼다 똥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신선한 물을 내려주시면 내가 품고 있다가 잘 썼다가 또 흘려보내면 되는데 안 흘려보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페타이 아시죠? 페타이 속에 물이 고였어요. 물이 썩겠죠. 막 이끼가 끼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비규환이랍니다. 서로 잡아먹고 물어뜯고 각종 크고 작은 생물들이. 누군가 그거 흘려보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오수 속에서 아비규환만 계속 늘어날 뿐입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꼭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나도 못 써요. 이거 나중에 써야지. 저도요, 가장 좋은 설교 인사이트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합니다. 가장 가까운 기회 때 합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써야지. 홈런 쳐야지 이러면 홈런은 커녕요, 병살 나고 말아요. 사람의 인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게 설교자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태일 때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죽어. 기운이 빠져. 그리고 나도 조금 좀 무기력해져. 사람들이 와요.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 섬길 날 많지 않아요. 네가 먹을 거 줘라. 내가 너에게 붙여준 그 사람, 네가 먹을 거 줘라. 여러분 언제까지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언제까지 노후 준비가 여러분의 우상이 될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연약한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돈만 원 보내지도 못하면서 나는 신자 인내하는 위선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 주님께 난 받지 못할까?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드리는 건 다 주님이 주신 건데 내 거야! 하고 그런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일이 있다고 시가서 기자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나눠줘. 계속 나눠주시는 분이야. 가장 우주에서 복된 분이세요. 가장 많이 나눠주시고도 가장 부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 주님의 부유함을 공유하고 하느님이 하시는 큰 일을 목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